와타나베 카자는 에도시대 후기 무사이며 난학자이자 타니 분초 문화의 손꼽히는 존재로 청나라 시대의 중국화와 서양화의 두 방면에 모두 관심을 기울였던 화가입니다. 그는 1793년 10월 20일 에도의 고지마치 근처의 다라번주의 저택에서 여덟 형제의 마지로 태어났습니다. 와타나베 집안은 다라번의 상급 사무라이 집안이어서 대대로 백석의 녹을 받았으나 아버지 대에서부터는 27석으로 삭감이 되었고 그 이후 번의 재정난으로 12석도 채 안되는 녹을 받는 상황까지 되었습니다. 또한 아버지의 병치레로 어린 시절 극도로 빈곤한 생활을 하였습니다. 에도시대 말기 번의 중신으로까지 올라간 그였지만 다라번 같은 작은 번에 종사하는 사무라이 가게는 예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가난했습니다. 어머니는 남편의 치료를 위해 이웃이나 친척들에게 돈을 빌려야 했고 아래로 7명의 동생을 돌보아야 했던 카자는 어떻게 해서든 가난을 극복하고자 고심을 하게 됩니다. 동생들은 절로 출가하거나 양자 또는 장사하는 집에서 심부름하는 일을 하였고 그 중에 반은 비명 횡사하거나 병으로 죽는 비탄을 맛보아야 했습니다. 카자니 그림을 배우게 된 동기는 이런 빈곤에서 집안을 구하게 한 일로 시작된 것입니다. 카자는 지금 가장 급한 것은 부모의 가난을 덜어드리고 그 다음 일은 천하 제일의 화가가 되는 일로 생각을 정한 것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카자는 16세 때 처음으로 시라카와 시잔에게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월세금을 제때 내지 못하는 이 가난한 미술 지망생에게 불만을 품은 시잔은 카잔을 그의 문화에서 파문시켜버립니다. 그 이후 카잔은 타니 분초 문화의 가네코 긴류에 입문하게 되고 그의 재능을 아꼈던 긴류는 그의 스승인 타니 분초에게 배울 수 있도록 주선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는 청나라 10년빈의 사생활부터 중국의 남조와 서양화의 신기법, 일본의 전통 그림인 야마토에까지 폭넓은 화풍을 공부하였고 자신의 화풍을 이룰 때까지 모든 그림에 대한 종합적인 수련을 거친 에도의 무진 화가였습니다. 카자는 풍속과 화조, 인물의 초상 등 현실 세계에서 보고 확인이 가능한 사물을 즐겨 그렸습니다. 그는 공상적이고 관념적인 모티브에는 그다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는데 특정한 경치를 그리려 하지 않는 요즘의 산수는 노장처럼 이단이며 그림의 진면목에 방해가 되므로 허황되기 그지없는 것이다 라고 단언하며 무인화가로서는 특이하게 산수화를 그린 예가 드물다고 합니다. 그 대신 눈앞에 실제하며 움직이거나 전개되고 있는 사물에는 관심이 높아 일찍부터 화조화와 풍속과 방면에서 많은 수작을 남겼습니다. 풍속화 분야의 초기 작품으로 1818년에 그린 일소 백태도는 호쿠사이 만화에서 영감을 얻은 것으로 보여지며 서민 감각이 넘치는 사실적인 풍속 표현은 그가 철저한 현실주의 화가임을 보여줍니다. 그는 초상화 방면에서 여러 걸출한 작품들을 남겼는데 초상화의 서양 화법을 절충하여 커다란 효과를 보았습니다. 다카미 센세키 초상, 사토 이사이 초상, 다짜라 스이켄 초상 등은 에도 시대에 가장 뛰어난 초상화라는 평가를 받는 작품들입니다. 카자니 그리는 초상화의 대상이 되었던 사람들은 아버지나 동생, 친구, 존경하는 스승들이었으며 이들이 지닌 인격과 교양, 그리고 충실한 감성을 육체적 특징과 함께 나타내고자 서양의 음영법과 대상의 정신을 그린다는 동양의 화법을 조화시킨 작품들로 카잔의 진면목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들이라 하겠습니다. 그는 또한 이전에는 볼 수 없던 새로운 풍경화를 시도하였는데 1825년 그의 나이 33세에 그린 시슈 진경도건입니다. 한여름을 맞이한 6월 말에 에도를 출발하여 무사시, 시모우사, 히다치, 가지사 등 4개 지역을 여행하며 그린 전체 4권 40장의 풍경 사생도입니다. 서양 화법에서 익힌 대로 수평선과 지평선을 낮게 설정하여 탁
트윈 대지와 하늘, 그리고 넓게 퍼져 있는 바다를 유감없이 잘 포착하고 있어 마치 현대의 맑은 수채화를 보는 듯한 느낌을 주는 작품입니다. 그는 화가라는 직업 외에도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번에 종사하는 사무라이로서 정무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네덜란드의 학문인 나나에게도 관심을 기울여 해외로부터 오는 압력에도 위기감을 느낀 선각자로 성장하였습니다. 막부의 신하였음에도 개화사상가였던 그는 막부의 세국정책과 배치되는 활동으로 1839년 반사의 옥사에 연루되어 체포되고 죽음의 위기에 몰렸지만 그의 스승과 친구들의 금융활동으로 번의 소재지인 미카와의 다라에 칩관한 벌을 받게 됩니다. 바다가 가깝고 산으로 둘러싸인 공벽한 곳에서의 생활은 힘들었지만 정성껏 노무를 돌보고 그림을 그리는 시간적 여유가 많아 작품 활동에 전념할 수 있었고 이 시기에 그려진 명작이 많이 남아있어서 가전으로서는 오히려 유폐기간이 그의 확실한 수확기라고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생활비를 보충하기 위해서 친구들과 제자들이 분주하게 애도해서 그의 그림 연실을 개천되는 것이 소문이 나고 그를 추종하는 사람이나 그림을 주문하는 사람들이 그의 거처를 찾게 되면서 일부 사람들이 그를 고발하거나 비난하는 목소리가 귀에 들어오자 번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결국 막부의 죄를 진 죄인을 불성실하게 감시했다고 번의 영주에게까지 그 화가 미칠까봐 1841년 10월 11일 한창인 49세의 나이에 할복자살로 세상과의 인연을 끊게 됩니다. 그가 자살을 앞두고 쓴 서해작품 칠대문자 유서는 죄인의 몸으로서 묘비를 세우는 것도 허용되지 않아 스스로 썼다는 주기까지 덧붙여 놓았습니다. 한 번에 거침없이 써내려간 필치는 비장한 결심과 함께 할복 자살할 때의 날카로운 칼의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그는 천성이 한없이 온유하고 다감한 사람이었지만 무사로서는 용맹하고 결단성이 있으며 순결했던 일본 최고의 사마이 화가였음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음은 본인이 소장하고 있는 작품들입니다. 접객 불착 의관, 의관을 갖추지 아니하고 손님을 맞이한다라는 화제가 붙은 이 그림은 가로 14.5cm, 세로 20cm의 작은 금지에 가는 붓으로 그린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카잔이 다하라에 유폐되었을 때 그린 그림으로 여겨집니다. 배경도 뒤에는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앞에는 바다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먼 곳으로부터 손님이 찾아왔지만 궁핍한 생활로 인해 의복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객을 맞이하는 카잔의 착잡한 심정과 그의 친구인지는 모르겠으나 만남의 애틋한 정이 묻어나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도 다하라의 풍경을 그린 그림으로 생각됩니다. 배경 뒤로는 산이 둘러싸여 있고 지척의 서쪽 바다에는 돛단배 두 척이 바다에 떠있는 그림입니다. 화면 중앙에 나타난 나무는 앞서 보신 그림의 화렵수와 매우 닮아 있습니다. 다음 그림은 앞에 두 그림과는 달리 작은 어촌마을이 있고 산의 중턱에는 암자나 혹은 누각으로 보이는 건물이 있습니다. 다음도 앞서 보셨던 그림의 것과 매우 유사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가로 8.5cm, 세로 28.5cm의 작은 화면에 그린 그림이지만 관념적인 산수라기보다는 있는 그대로를 그린 사실적인 풍경화에 더 가까운 느낌을 주는 그림입니다. 다음 그림은 카잔의 보기 드문 그림 중의 하나인 고사산수도입니다. 카잔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 공상적이고 관념적인 모티브에는 관심을 갖지 않았다고 했는데 이는 전형적인 문인화로서의 산수화입니다. 그의 산수화 중 매우 드문 작품이라 생각됩니다. 앞서 보여드린 산수화가 그렇듯이 뒤에는 급한 경사의 산이 자리를 잡고 있고 앞에는 물가 또는 바다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고사는 바다의 먼 곳을 응시하고 있고 뒤로는 두 명의 시동이 그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선비의 이상이나 정신을 표현한 그림처럼 보이지만 왠지 낯익은 것은 앞서 보신 그림에 나타난 지형과 매우 닮아있기 때문입니다. 신비롭다기보다는 왠지 우울하고 애잔한 마음이 드는 그림입니다. 사람과 사물에 대한 디테일이 매우 뛰어나게 묘사되어 보는 이로 하여금 감탄을 자아내게 하는 명작입니다. 끝으로 당남 포선도입니다. 카잔은 임라 외에도 화조화 등 사생활을 즐겨 그렸습니다. 당남 포선은 중국 춘추 시대의 고사로 사마귀가 매미를 잡으려고 하고 그 사마귀를 참새가 잡으려고 하고 그 참새를 사람이 잡으려고 하고 사람은 그 참새를 잡으려다 우물에 빠진다는 이야기로 눈앞의 이익만 보고 뒤에 있을 위험을 고려하지 않는 어리석음을 비유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그림은 이런 교훈적인 내용을 두 마리의 곤충을 그려 표현한 작품입니다. 이 그림과 함께 첨부된 메모를 보면 소화 8년 10월 쌍화남에서 있었던 경매에서 낙찰가가 1890엔까지 올랐다고 합니다. 지금 금액으로 환산하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당시로는 대단히 큰 금액이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카잔은 인물, 산수, 화조, 동양과 서양의 기법을 모두 망라한 위대한 사무라이 화가였습니다.